46쪽을 보시면 자동 고침 목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예, 바뀔 거 아닙니까? 가로 열고 TL 가로 닫고 그다음에 한칸 띄거나 그러면 전화기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등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등록할 수 있는 건데, 파일에 가서 옵션, 그다음에 언어 교정에 가서 자동 고침 옵션. 우리 책에 46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가는지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좀 보시면 이거 몰라도 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환영 자동 고침 기능을 해제를 하면 얘가 선택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를 잘못 쓰면 우리말로 바뀌고 우리말 쓰면 영어로 바뀌고 하는데 난 일부러 고쳐 써야 되는데 자꾸만 지가 알아서 바뀌더라. 그럼 얘를 해제하시면 돼요. 자, 이게 설정되어 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영문 상태에서 홍길동이라고 썼거든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냥 홍길동이라고 써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근데 안 바뀌잖아요. 자동으로 그냥 바뀌어 버리잖아. 그때는 옵션에 가서 언어교정 얘를 해제하는 거 해제. 해제 놓으면 여기다 내가 홍길동이라고 쓰던 일지매라고 쓰던 그냥 그대로 있더라 이거지. 이렇게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상황에 따라 고쳐 써주시면 돼요. 자동 고침 기능이 있으면 편리할 수도 있고 나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됐다 그럼 옵션에 가서 언어 교정의 고침 옵션을 바꿔주고 체크해 있느냐 해제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준말 본말을 바꿔 쓰는 건데 아까 가로 열고 TL 가로 닫고 치니까 전화기 모양이 나온 것처럼 이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오케이. 여기다가 제가 직함 밑줄이라고 쓸 거예요. 직함 밑줄. 자, 뭐 밑줄 직함 밑줄이라고 쓸까? 이건 뭐제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쓰는 글자를 고쳐 쓰기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책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괄호 열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괄호 열고 직함 괄호 닫고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 써놨네. 이렇게 저희 직함을 미리 써놨단 말이야. 괄호 열고 직함 괄호 닫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괄호 열고 직함 괄호 닫고 하고 엔터 치면 저에 대한 직함이 착 나온다 이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등록해서 쓰는 방법. 글자 그다음, 응? 말고 예. 아까처럼 전화기 모양 뭐 이런 거는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 모양 같은 걸 등록하려면 특수 기호를 입력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요 뒤에 보면 나와요. 이제 특수 기호 입력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교정에 가서 내가 여기다가 괄호 열고 뭐 예를 들어서 전화 괄호 닫고 그러면 여기 전화기 그림이 나오게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 교재 47쪽에 보시면은 미음자 눌렀다 띄고 미음자 예, 한자키 누르는 거 그럼 이제 펼쳐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기호를 선택하면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인 글자를 쓸 때는 이 엑셀 자체에서는 입력 메뉴 안에 기호 넣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입력 메뉴 자체가 사라져 있잖아요. 뒤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은 여기에 문자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문자표를 불러가지고 여기 있는 기호를 찾아가지고 쓰셔야 돼요.
글꼴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 여러 가지 이런 글꼴이 있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영문 글꼴 중에는 뭐 윙딩스라는 글꼴도 있고요. 웹딩스라는 글꼴도 있고 뭐 종류별로 있는데 얘를 선택해서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컨트롤 V 누르면 들어가는데 뭐 분명히 저는 여기에 책갈피 그림, 책 그림을 넣었는데 여기 앰퍼센드 기호로 왔거든요. 이 글꼴이 여기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 문자표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편적으로 여기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우리말 미음자 뭐 기억에서 히읗까지 쌍기역 쌍디귿 쌍비역 쌍시역 다 되는데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참 누르면 이러한 많이 쓰는 기호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단위 같은 경우는요 니을 눌렀다 띄고 한참 누르면 단위들이 나타나요. 니을 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입력하는 데는 가로를 좀 넣어야 돼요. 응? 입력하는 데 가로 열고 전화, 가로 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꼭 가로를 안에. 아, 이거를 왜 가로를 열어주냐면은 우리가 글자를 쓸 때 전화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누르는 순간 전화기 그림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 글자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안 쓰는 거. 이런 거는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밑줄 전화 밑줄 같은 거는 우리가 잘 안 쓰는 형태잖아요. 이런 거. 얘를 쓰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전화기 모양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려고 여기 보면 괄호 안에다 보통 쓴 거죠.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9쪽에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림으로 복사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섹션 01에 가시면 그림으로 복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교재 49쪽 보시면은 결제란을 여기다 가져올라 그래요. 근데 한번 보세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결제란이라는 시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얘를 복사해서 이쪽 어디에다 붙여버리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안 돼요. 아래 한글은 결제란을 별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모양 있게 내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는데 엑셀에서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버리면 이 셀의 너비 높이 크기만큼 알아서 들어가요. 즉 내가 원하는 이 형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타겟이 중요한 거지 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얘를 그냥 복사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에다 붙일 때는 그냥 붙이지 마시고 붙여넣기 옵션 중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그림으로 붙이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붙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 형태로 뜹니다. 이렇게 떠요.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결제란에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하는데 그냥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뭐 다른 곳에다가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실행 취소하시고 이렇게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기 옵션에 가서 그림으로 붙이는 기능을 해주면 이렇게 보기 좋게 붙어요. 또 다른 방법 복사를 할 때 복사 옵션이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를 해요. 그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뜨거든요. 그냥 확인 누르시고 원하는 곳에 가서 그냥 붙여넣기 컨트롤 V를 누르면 그림으로 붙어요.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엑셀에서 복사와 붙여넣기 과정에서 셀의 너비 혹은 높이 크기가 다르면 원하는 형태로 붙여넣기가 안 된다. 글자가 왜 이렇게 작아? 좀 크게 놓고 보여야 되겠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과정에서 셀의 너비, 높이, 크기가 다르면 저쪽하고도 안 맞으면 저쪽 결과치 붙는 쪽에 모양이 안 이쁘게 붙어요. 그래서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옵션에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던 또 다른 방법은 복사 옵션에서 그림으로 복사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하면 또 옵션이 여러 가지 나왔죠. 뭐 그냥 확인 누르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붙여넣기 누르셔도 돼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찰칵 찍어서 붙이면 돼요. 네. 복사 옵션은 어디 있나요? 복사요? 블럭 잡고 여기 똑같은 그림 복사. 그냥 복사는 컨트롤 C고 그림으로 복사는 그냥 클릭해야 되고 그림으로 복사로 가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할 건지 교과서 50페이지 보시면은요 복사한 거를 붙여 놓은 다음에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놓으시면 보기 좋은 곳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뒷배경 선이 보이죠? 이게 좀 보기 싫죠? 그럼 보기에 가서요 눈금선 안 보시면 돼요. 눈금선 안 보면 깔끔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시각적으로 보라는 뜻이거든요. 눈금선은 인쇄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는 작업할 때 눈금선을 보면서 작업하지만 실행된 결과에서는 눈금선 굳이 안 봐도 되잖아요. 이게 깔끔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된다 하는 거죠. 카메라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카메라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를 블럭을 잡고 나서 카메라를 착각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이 메뉴판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메뉴를 불러내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아이콘 있죠? 클릭해서 다른 명령을 하나 꺼내 올 겁니다. 클릭하시면 현재는 카메라 기능이 이 안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뭐 모든 명령을 찾던 리본 메뉴 없는 명령을 찾던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가나다 순에 의해서 카메라가 저 아래쪽 어딘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 가나다 순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카메라 하나 뜰 겁니다. 그 확인. 그럼 이제 상단에 카메라가 이제 항목이 하나 나열됐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찍으시면 돼요. 자, 카메라를 찍고 꿈벅거렸죠. 그렇죠? 그 원래 발주사 서류에 가서 또 아무데나 클릭하면 카메라 거기에 뜨는 거예요. 카메라를 찍은 게 찍히죠. 그리고 조금 어색한 게 뭐였어요? 테두리 선이 좀 굵고 이상하게 보이죠? 그럼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더블 클릭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원본으로 따라가는데? 그럼 서식에 가서 서식 여기 이 그림 도구 서식에 가서 테두리 선을 그림 테두리 선이 있는데 없음을 해주면 돼요. 얘가 테두리가 이렇게 하나 있었거든요. 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럼 그림 도구 서식에 가서 테두리를 없음해주면 깔끔하게 나타납니다.
카메라라는 기능은 원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네. 빠른 실행 아이콘 거기 가서 추가해야죠. 그렇죠? 네, 추가를 해야 돼요. 빠른 실행 아이콘 목록에 가서 추가를 하셔가지고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아무 문서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서나 상관없고요. 여기다가 인터넷 창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오고 싶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지도라든지 이런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서류를 만들다가 네이버 위치라든지 그런 거 여기다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워드나 파워포인트 또는 웹페이지 등에서 작업한 내용을 엑셀로 캡처해서 가져올 경우 스크린샷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뭐 네이버든 뭐든 뭐 하나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 인터넷을 실행한 상태에서 이렇게 인터넷 창에 떠 있으면 뭐 지도를 가든 어딜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해놓고 나서 이제 엑셀 화면에서 54페이지 보세요. 삽입 메뉴에 가시면 스크린샷이라고 있어요. 스크린샷. 이건 2007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샷을 눌러가지고 지금 보시면 인터넷 창도 있고 제가 메모장 열어놓은 것도 있고 뭐 엑셀 창 뭐 이건 컴퓨터 내 컴퓨터를 실행했나 보죠. 지금 인터넷 창 이렇게 컴퓨터 창 메모장 이런 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스크린샷을 누르면 메모장, 내 컴퓨터 창, 인터넷 창이 있는데 뭐 컴퓨터 창을 클릭해 가지고 그럼 벌써 가져왔네. 그렇죠? 클릭했더니 바로 들어왔어요. 자, 옆으로 가서 얘를 이렇게 줄이면 안 되겠다. 이건 흉하다. 그러면 얘가 벌써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스크린샷 들어가서 제가 메모장 열어놓은 거를 클릭하면 이 메모장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붙어요. 근데 사실 보세요. 여기는 필요 없잖아요. 밑에는 필요 없으니까 잘라야죠. 자르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르기 이렇게 잡아 제끼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잘려집니다. 인터넷도 다 필요 없고 요 동그란 것만 필요해 그러면 예, 그림 도구에 가서 자르기 명령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옆에도 자르고 또 왼쪽 창도 이렇게 자르면 그리고 엔터를 누르거나 다른 데 클릭할까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만 이제 잘려지는 거죠. 자르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이제 처음 하시는 거잖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용법이 좀 복잡해 헷갈려 라고 할 건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여기다가 네이버 지도를 놓고 싶다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이제 네이버에 가서 여기 지도를 가서 지금 보시는 영역이 웬 안양시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를 만약에 검색을 하면 이건 옛날 여기가 옛날 지도고요. 지금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제대로 바뀌었네.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양재역 지점이 있는데 기업은행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내가 엑셀 화면에 넣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열어놓고 엑셀에 와서 삽입 스크린샷
그럼 여기 인터넷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택하시면 쇽 들어와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위에도 지저분하게 보이고 옆에도 너무 많고 좀 잘라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자른다? 일단 얘를 클릭하면 그림을 가져온 거니까 그림 메뉴가 따로 뜨거든요. 시트를 선택하면 그 메뉴가 사라지고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메뉴가 떠. 그럼 저 위에 자르기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뭐 귀퉁이가 있잖아요. 귀퉁이, 여기 귀퉁이 중간에 여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밀어 제끼면은 잠깐만 잘못하면 축소를 하는 거고요. 요렇게 밀면 자르는 거고 좌우 화살표가 나올 때 하면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는 거 그 다른 데 클릭하면 그렇게 잘렸죠. 밑에도 자르기로 가서 밑에도 이렇게 쓱 밀어 올리면 여기도 이렇게 쓱 아래로 밀어 제끼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스크린샷은 꼭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컴퓨터 안에 있는 화면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글 2010을 실행해 놓고 여기 있는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삽입에 가서 스크린샷 그러면 아래 한글이 실행해 놨으니까 뜰 거 아닙니까? 클릭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일로 이렇게. 근데 나는 요 메뉴판만 보여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자르기로 들어가서 밑에 부분을 쑥 잘라버리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렇게 위에 있는 메뉴판만 캡처가 되는 거죠. 네. 자르기가 잘 안 돼요. 네? 자르기는요, 보시면 이렇게 서식, 그림 도구 서식에 와서 자르기라는 위에 그림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로 변할 때 움직이면 그림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거니까 안 되고 요렇게 요렇게 T자 형태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품 제끼면은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잘 안 되세요? 아니 안 하셔도 돼요. 그거까지 들어가서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 엑셀을 못 찾으시구나. 모든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내려가셔야지. 오피스 있네요. 네, 그 폴더에 있어요. 그리고 4시간 연기하셨죠? 아직 안 하셨어요? 잠깐만요. 지금 악사리 오세요 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오늘. 4시간을 바꿔놓고 연기하셨는데 아직 문제는 안 되겠죠? 예. 이거 2007이에요 선생님. 2007은 없대니까. 네. 2012거죠. 2010에 가면 있어요. 삽입에 가서 스크린샷 여기 있어요. 2007하고 2010하고 달라요. 이 옵션이 재미있는 기능이 많이 있는데 뭐 저는 재미있는데 여러분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서도 이 안에 뭐 굉장히 많아요.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로 뭐가 많다는 거는 기능이 많다는 거고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많은 걸 누가 건드려 놓으면 멘붕 오는 거죠. 예.
여기서 하셔야 돼. 여기 비어 있잖아. 아, 바로 옆에서 해야 예, 돼요? 그러면 내려간 것만큼 따라 내려가요. 아, 한칸 뛰면 안 되는 예, 그러면 옆에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2, 4분기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저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예를 들면, 부서도 있을 거 아니야, 부서. 부서, 뭐, 개발팀. 그 다음에 뭐, 인사팀, 영업팀, 관리팀. 그 다음에 홍보팀, 제작팀, 뭐 이런 부서도 순서가 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배송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목록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맞게끔. 그리고 확인 눌러 놓고 나서, 여기다가 홍보팀이라고 하나 쓰면 홍보팀 밑에 뭐가 있었을 거니까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 순서대로 계속 로테이션 돌면서 나오겠죠. 이렇게 미리 하나 만들어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그때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궁금한데요. 예. 보통 숫자 같은 거 쓰면 1, 2, 3 하다가 쫙 보면 이제 1씩 추가가 되잖아요. 쭉. 예. 그 기능은 없으면 아마 그거는 지금 아직 말씀을 안 드렸고요. 네. 자, 지금 질문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1, 3. 여기다 10 쓰고 여기다 20 쓰면 얘는 30, 40, 50, 60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개를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간격만큼 움직여요. 여기 2 쓰고 여기 4 쓰면 여기 6, 8,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두 개를 블럭 잡고 이렇게. 여기 1, 3. 근데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여긴 뭐가 될까요? 5, 7, 빈칸. 이렇게 블록을 잡고 자동채우기를 하면 하나씩 건너뛰면서 또 자동채우기를 해줘요. 그런데 1만 쓰고요. 1만 쓰고 더블 클릭하면 복제가 돼요. 숫자 하나만 쓰고 자동채우기 하면 복제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증가가 돼요. 숫자를 쓰시고요. 만약에 15라고 썼는데 여기 16, 17 이렇게 써야 돼. 귀찮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은 안 되고 드래그. 그럼 숫자가 증가가 돼요. 그 다음에 홍보 1팀이라고 썼어요. 홍보 1팀. 숫자와 글자가 같이 결합된 형태잖아요. 그럼 무조건 증가돼요. 숫자가.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자동채우기 해주면 그때는 복제가 돼요. 숫자랑 글자랑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는 자동 채우기라고 한 개념이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세 개를 블럭 잡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그냥 드래그 할 거냐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할 거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이런 게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얘는 숫자가 앞에도 있고 뒤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숫자가 뒤에게 늘어요. 앞에 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1학년 1반 1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1번이 바뀌어요. 1학년 1반 2번, 1학년 1반 3번 이렇게 가지 2반, 뭐 1학년 앞에 건 안 움직여요. 이런 자동 채우기 기능은 수시로 나올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61쪽 밑에 보시면은 엑셀 2007에서는 여기 잠깐만 엑셀 2007이 깔려 있을 테니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는 파일이 없죠. 2007은 위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단추. 요 아이콘이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아 2007이구나 이거 보고 아는 겁니다. 2010은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파일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 오피스 단추라는 거로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 제가 이거 보고 2007을 실행하셨네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얘를 누르시면 옵션은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 바로 여기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2010은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고 그것도 저 끝으로 내려가 있다 그랬잖아요. 끝에 있잖아요. 그런데 2007은 바로 옵션에 가면 바로 앞에 있어요. 얘도 똑같아요. 사용법은 100% 똑같아요. 똑같아요. 약간 그런 게 좀 다르다 그런 거고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이제는 섹션 01이 아니라 섹션 02로 가야 됩니다. 특정 텍스트 분리. 지금 61쪽서부터는 이제 섹션 두 번째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는 안양 지점이고 여기 이천 지점이고 그렇죠? 여기다가 안양이라고 써볼게요. 안양. 아까는요 보세요. 아까는 섹션 01에 있었는데 섹션 02로 가셔가지고 찾으셔야 된다고. 안양 쓰셨어요? 이게 안양 지점이니까 안양을 써야 되고 이천 지점이니까 이천을 써야 되고 서울 본사 같으면 서울이라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안양을 쓰고 엔터를 쳤어요. 그럼 저 밑에는 뭐라고 쓸까요? 이천이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이만 쓰면 천자가 자동으로 나온대요. 근데 안 나오죠? 뭐라고 써 있냐면 위에 2013서부터 되는 기능이래요. 그 위에 상단에. 예. 2013에서는 그렇게 여기 왼쪽에 두 글자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두 글자를 쓸 거 아니냐 이거죠. 얘도 두 글자고. 그럼 알아서 그렇게 척척척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작업으로 잘라야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야. 어? 아냐? 그러면 얘는 2000 쓸 것 같은데? 이 자를 딱 썼더니 알아서 천자가 딱 나온대. 2010은 아니고. 그럼 우리는 이제 명령을 걸어봐야죠. 한번 해볼게요. 는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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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는 LEFT left 괄호 열고 괄호 열고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안양 지점이라는 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F5번째를 선택했군요 라고 뜰 거라. 그리고 콤마 2 숫자 2 왼쪽에서 두 글자 왼쪽에서 두 글자 괄호 닫고 끝내야지 뭐. 엔터.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촥. 그러니까 이거를 함수라는 거를 안 해도 2013서부터는 그렇게 알아서 잘라줄 거다.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2010은 안 되니까 천상 뭐 명령을 걸어야지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코드는 어떻게 해요? 코드는 또 여기 앞에 보시면 213이잖아요. 213이. 그럼 213이 치면 아 여기 있는 거 뭔지는 몰라도 같은 줄에 있는 어떤 거를 보았더니 아 여기 있는 거 오른쪽 세 글자를 네 글자를 잘랐겠구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천사는 여기다가 는 이번에 오른쪽에 오니까 라이트 라이트 성원 코드 자리 클릭하고 콤마 넷 이번에 네 글자죠. 네 글자 네 글자. 아까는 왼쪽에서 두 글자였으니까 레프트를 썼고 콤마 2.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네 글자를 써야 되니까 콤마 4. 라이트 함수 써서 그 자동 채우기 하시면 알아서 네 글자씩 쫙 물려 들어가겠지 뭐. 이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름 이건 뭐 나중에 또 이 책에는 이거는 안 설명을 안 해놨어요. 자, 파일 하나 또 열어볼게요. 아까 제가 파일 여는데 명령 뭐라 그랬죠? 컨트롤 O. 그러면 알파벳 컨트롤 O 누르면 열기 나오지 이렇게. 마우스가 편하시면 파일에 가서 열기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아이콘 스타에다가 열기 버튼을 선택해 놓으면 열기 아이콘이 생겨 있으니까 이제는 클릭하면 바로 열리죠. 그러니까 최대한 편리하게끔 활용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을 할 거냐 즐겁게 놀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뭐 클릭하면 편하잖아요. 파일에 가서 열기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 정도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빈셀 찾아 빈셀 찾아 영어로 교체하기 뭐 이런 거 한번 열어보죠. 뭐. 자 지금 문서가 열렸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내가 입력한 문서가 아니라 여러분 입력하신 문서가 아니라 남이 만들어서 보내준 문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첫 줄 꼭 분석하셔야 돼. 분석 한번 해볼게요. 1이라고 썼죠. 키보드로 1을 쓴 건지 명령에 의해서 1이 나온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딜 보라는 얘기냐면 여기를 보시는 거 위에 얘를 클릭한 자리가 위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되나 찍어보세요. 여기는 93.3333이지만 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는 거야. 여기 있는 100은 그냥 100으로 쓴 거야. 그러나 저 끝에 있는 점수는 93.33을 쓴 게 아니라 어떤 명령에 의해서 93.33이 나온 거예요. 얘를 자세히 보면 요 세 과목의 평균이 나와라고 명령을 걸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요 밑에 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밑에 건 89점은 어떤 현상이 발생했나 보세요. 요게 비어 있죠? 세 과목인데 비어 있잖아요. 빈 거는 빼고 88, 90이니까 89가 됐어요. 그 얘는 왜 그럴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평균이란 말은 합계를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없으니까 합은 0인데 개수가 몇 개예요? 0이죠. 그럼 수학에서 분모 분자가 있는데 분자가 분모가 지금 얼마예요? 0이잖아요. 0분의 점수, 개수분의 점수 아닙니까? 얘는 합이 몇 점인데 3으로 나눈 거고 얘는 합이 0점인데 0으로 나눴잖아요. 0으로는 못 나눈다니까 수학에서. 그래서 DIV 나노쌤을 0으로 나눴다. 그래서 에러가 난 거예요. 뭐 안 돼. 이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여기는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0 넣어주면
이 사람은 2월 달에 매출이 0점이 되는 거야. 그럼 평균이 확 바뀌어. 확인해 봐야 돼. 김진수 대리는 2월 달 매출액이, 매출 실적이 없는 건지 누락된 건지 확인해야 돼. 원래는 80, 90 정도가 되는 게 누락이 돼서 없는 건지, 0점이라서 그날 어디 아파서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없어서 비워둔 건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빈칸들은 다 0으로 메꾸면 된대. 0으로 메꾸면 된대. 그럼 여기도 0 써야 되고, 여기도 0 쓰고, 0 쓰고, 0 쓰고, 다 0 쓰면 되는데 귀찮지 않아요? 이 많은 데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0을 다 찾아갖고 메꾸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한번 배운 거 있을 텐데, 찾기미 선택에 가서 이동목표, 그리고 비어있는 데를 찾으시오.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찾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찾으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찾았잖아. 그럼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찾아야죠. 이 밑으로 찾아야지. 여기만 찾아야지. 블록을 잡아놓고, 찾기에 가서 이동 옵션에 가서 비어있는 것만 찾으시오. 그러면 빈 것만 쩌르륵 선택이 됐잖아. 조금 전에 제가 여기는 0을 썼으니까 여기 다 000 자리 쓸 자리잖아요. 0 쓰고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로 우리 배웠죠? 똑같은 값이 들어가는 거라고. 0을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류 난 게 없이 쫙 메꿔줬죠. 그러면 이왕에 하는 김에 얘네들 봅시다. 얘네들이 보기 싫어졌어요. 뭐가 보기 싫으냐? 어떤 애는 소점이 너무 많고 어떤 애는 소점이 없고 통일이 안 돼 있잖아. 그럼 블록 잡으시고 여기 가서 자리수 늘리고 줄이는 게 있어요? 자리를 줄여라. 그럼 딱 소점이 한 자리를 딱 줄었네. 원래는 여기가 소점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는데, 뭐 자리수 늘려라, 그러면 줄여라,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소점이 한 자리로? 그럼 깔끔해졌잖아. 이렇게. 그거 반올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반올리는 거예요? 이건 반올림이에요. 네, 반올림. 그러니까 세 과목이니까 .3333.6666 이 둘 중에 하나 나오겠지. 아니면 딱 떨어지는 숫자나. 그러니까 .3 나온 애들은 .333, .7 나온 애는 .6666. 반올림이 된 거고, .0 나온 애는 똑 떨어지는 숫자. 이런 거. 그 다음 다른 문서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가지고 0을 찾아 없음으로 교체. 제일 위에 있는 거 두 번째 거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랑 비슷한 환경인데요. 아까랑 비슷한 환경인데 여기 0이라고 나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까 비워둔 자리 있었잖아. 그 비워둔 자리가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빵이 아니라 이날 교육을 갔나 봐, 한 달 동안. 그래서 실적이 없는 거야. 실적이 없는 사람 보고 0이라고 처리해버리면 평균이 달라지거든. 이 0자리를, 이 0자리를 빼면은요, 평균이 달라져요. 어차피 빵빵빵이야, 빵이지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야? 영업 실적이 제로로 나오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알고 봤던 이 사람은 이날 해외 연수를 가는 바람에 어디 연수를 가가지고 3개월간 회사에 없었어. 그게 당연히 없는 게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0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0자리가 실적이 없어서 0이 아니라 그냥 0이라고 메꿔놓은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 자리를 다시 블록 잡아서
찾기 및 이 옵션에 한번 가볼까요? 근데 가지 말고 어차피 0이 들어있으니까 바꾸기를 갑시다. 바꾸기. 그래서 0이라는 값을 뭐로 바꾼다? 없음. 없음이라고 바꾸자 이거지. 잘 보셔야 돼. 번호가 0번은 없죠? 만약 번호가 0번 있으면 없음이라고 나올 테니까.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이것도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블럭 잡았어야 돼. 이렇게 잡았어야지. 이렇게 잡는 게 원칙이지. 그리고 바꾸기에 가서 0을 이제 없음으로 바꿔줄 건데 이때 바꾸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100에서도 0도 0이잖아. 자, 바꾸기 한번 눌러보면요. 1 없음 없음. 안 되지. 100점은 80은 100은 건들면 안 되지. 0만 바꿔야지. 그렇지. 자, 요거는 좀 이따 다시 고치면 되는데 계속 바꾸기 하면 큰일 나겠죠. 뭐 때문에 그러냐. 옵션 가보세요. 옵션 옵션. 이때 요거를 찾아야 되고 선택셀 내용 일치 전체. 그러니까 0으로만 돼 있는 걸 찾아라 이거지. 80의 0은 아니고 70점, 90점, 100점의 00은 0이 아니고 0으로 돼 있는 것만 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0이라고 일치되어 있는 것만 찾아라 이거죠. 그리고 바꾸기 그러면 뭐 다음 찾기 가서 바꾸기 또 바꾸기 에이 귀찮아 모두 바꾸기 쫙 바뀌었죠. 그렇죠. 요거는 다시 100으로 고쳤어야 되겠죠? 이거. 그 불편한 현실이 생겼어요. 뭐가 불편해졌습니까?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아까 000을 썼을 땐 그나마 숫자니까 div0가 에러가 안 나는데 지금은 여기 0 에러가 났죠. 그렇죠. 그럼 이게 에러가 난 부분 어떻게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지. 일단 지금 공부하는 거는 아까처럼 비어있는 자리에 0을 메꾼다거나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뭐 비워둔다거나 없음으로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고쳐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값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71쪽 빈셀 한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빈셀 어디 갔어? 빈셀 찾아 0으로 교체하기. 빈셀 행 삭제하기 여기 있네. 빈셀 행 삭제하기 준비. 빈줄이 들어간 줄이 있어요. 빈줄 빈줄. 그럼 빈줄은 없애려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블록 잡으시고 여기 컨트롤 A 누르면 되겠죠? 컨트롤 A 누르면 되고 편집에 가서 여기 오른쪽 편집에 가서 찾기 및 선택에 들어가서 이동 옵션 빈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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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비엔에 되면 착착착착착착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비엔에 대한 선택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래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래요. 삭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비어있는 줄이 통째로 빈 게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듬성듬성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데는
뭐 왼쪽이 비어있든 오른쪽이 비어있든 비어있는 곳은 다 그냥 그저 전체를 삭제해버려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명령을 거는데 삭제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이라는 메뉴는 이렇게 뭐가 열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행 전체를 통째로 삭제하겠다. 그 줄은 그 빈 줄이 걸려있는 데 있잖아요. 빈 칸들이 걸려있는 애들은 그냥 그 줄 전체를 통째로 삭제해 버리겠다. 확인 누르면 이제는 깨끗하게 뭐라도 비어있는 자리는 다 삭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데이터 중에 혹시나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게 듬성듬성 끼어 있단 말이야. 그게 이리 대충 잡아보니까 한 몇백 개 돼. 그러면 그 줄을 아까처럼 본다면 여기 가서 삭제하고 또 여기도 삭제하고 일일이 다 이렇게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귀찮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빈져 있는 셀을 선택을 하면 알아서 빈칸이 선택이 되고 거기다 오른쪽 눌러서 삭제 명령을 거는데 그냥 그 줄 통째로 삭제해 버려라 그러면 그 줄이 삭제가 될 거다 이거죠. 그럼 깔끔한 데이터만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73쪽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런 거는 몰라도 시간이 걸리면 남들 뭐 10분 만에 할 거 뭐 2시간 동안 해서 삭제해도 되겠지. 이게 지금 데이터가 한 10개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게 한 5000번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일이 삭제 5000번 하는 것보다는 척 하고 해버리면 감동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했어? 기본입니다. 이런 거예요. 옆 사람은 계속 찾고 삭제 명령을 걸고 있는데 100번째 하고 있는데 나는 5000개 한꺼번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숫자 서식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볼 건데요. 숫자 서식 설정.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죠. 뭐. 이 숫자가 굉장히 보기 싫게 나왔네요. 숫자는 국제표기법에 따라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쉼표를 찍어줘요. 요 사이를 더블클릭해서 콤마를 찍어야 된다고 이렇게. 일일이? 아예 안 하지. 블럭 잡고 쉼표 스타일. 여기 쉼표 스타일. 원래는 얘가 일반이었는데 쉼표 스타일 찍어줘요. 그럼 오른쪽에 살짝 떨어지고. 오른쪽에 왜 떨어지냐면 아까는 오른쪽에 붙어 있어 가지고 테두리 선을 그렸을 때 보기가 싫어요. 끝에가 붙어 가지고 이때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오른쪽에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도 떨어져. 마이너스 부호도 떨어지더라 이거지. 그런 경우는 아까 셀 서식 컨트롤 1번 아까 셀 서식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원래는 아까 일반이었다 그랬잖아요. 일반 자 숫자에 가시면 요렇게 마이너스 1234 빨갛게 보이는 게 있고요. 에이 그냥 꺼멓게 마이너스는 그대로 꺼멓게 하자. 아니야 괄호 속에다 넣을 거야.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 뺄까? 빨간색으로 보이면 마이너스라고 알게끔 할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 단위마다 구분교 찍어줄 거니까. 그럼 여기 마이너스, 빨간색 마이너스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거? 얘를 하면, 대번에 빨간색은 마이너스라는 것도 금방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있죠. 블록을 잡아서, 여기 가서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0은 끝에 빼기처럼 보이고 이것도 보기 싫은 거라
그러면 숫자에 가서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해주시면 0은 0대로 나오고,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빨간색으로 나올 테고,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보기 좋아졌잖아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73쪽 밑에 보면 샵 코마 샵샵 0 밑줄 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샵 코마 샵샵 0 밑줄 빼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한 칸 띄워주세요. 밑줄 빼기라는 말이 오른쪽에 한 칸 띄워주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빼기 밑줄 치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도 한 칸 떨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왼쪽에 떨어져요? 얘를 왼쪽 맞추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붙었잖아. 오른쪽 정렬하니까 오른쪽에 떨어졌지만 왼쪽에는 어떻게 됐어요? 붙었잖아요. 이렇게. 왼쪽에도 떨고 싶으면 요거를 써주면 돼. 앞에다. 예. 몰라도 사랑하는데 지장 없는데, 숫자는 왼쪽에다 정렬 안 해요. 오른쪽 정렬을 하지. 왼쪽 정렬하면 정신 없습니다. 오른쪽에다 맞춰놔야 보기가 좋죠. 그리고 가만 둬도 숫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안 눌러도 가운데 눌렀다가 가운데를 다시 누르면 가운데가 빠지면서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야 숫자는. 글자는 가운데를 빼면 알아서 왼쪽으로 가고요. 그렇게 보기 좋게 꾸미면 남들이 봤을 때도 보기 좋아할 거다 이거죠. 교재 74쪽에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설명이 써 있고요. 거기다 숫자를 내가 빨강으로 넣고 싶다, 노랑으로 넣고 싶다, 초록으로 넣고 싶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빨간색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경우에 빨간색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호적에 빨간 줄 쳤다 그러잖아. 파란 줄 쳤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서상에서 색깔 다른 거를 쓰면은 뭔가 좀 표시하고 싶을 때 색깔 다른 거, 굳이 빨간색은 아니더라도 검정 글자를 썼는데 파랗게 쓰면 아, 이 부분은 뭔가 좀 다른 거구나 라고 인식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빨간색을 쓰는 이유는 뭔가 다르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문서를 한번 또 열어볼게요. 열어보라고 하니까는 책에 있는 이거 0 원으로 있는 거는 여기 없나 본데요? 원이요? 네, 0 원. 원은 여기다 원 써주시면 돼요. 사용자 지정에 가세요. 네. 요 뒤에다 원 써주시면 돼요. 원. 원. 원자가 붙어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습니다. 책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합계가 나와요. 네? 원자 들어가도 합계가 나와요. 보시면 원래 숫자는 원자가 없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15,360원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건 글자예요. 요 위에 보시면 알아요. 요 위에. 그런데 요 위에는 글자가 원이 없잖아요. 숫자예요. 숫자인데 그냥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빼기도 하고 여기다 합계 명령을 걸어가지고 블럭을 잡아주면 합계도 나오고 다 돼요. 그러니까 원자를 쓰면 안 돼요. 직접 여기다가 원자를 쓰면 계산도 안 되고 여기서도 빠져요. 이건 계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썼을 때, 숫자로 썼는데 보이기 좋게 하려고 셀 서식에 가서 꾸민 거잖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숫자를 한글로 바꾸는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글 표시 이런 거.
여기 보면 숫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이게 400만인지 사실은 여기다가 셀 수씩 누르는 거죠. 이렇게 쉼표 셀 찍어주면 400만 650만 금방 알아보기 좋아요. 근데 얘가 쉼표 셀이 없으니까 여기 몇 개지? 이게 100만이야? 1000만이야? 10만이야? 하고 눈알이 빠지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숫자로 읽어보게끔 하지 말고 글자로 써주면 어떨까? 400만 이렇게 650만 하고 글자로 쓰면 보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도 있어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아니 사용자 지정을 기타 오른쪽에 숫자 한글 엄청 편해요. 또다시 얘를 한자로도 바꿀 수 있어요. 한자로 400만. 근데 우리가 요즘은 은행에서 한자로 표기 안 하죠. 근데 과거에 한자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자라는 방식으로 한자를 표기해요. 복잡한 한자. 한일자, 두이자 쓰지 않고 복잡한 숫자 한자 썼잖아요. 가진 자라 그래, 가진 자. 아, 지금은 그냥 숫자로 씁니다. 숫자로 쓰는데, 예. 우리말로 쓰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전표 같은 거 입력할 때 우리말로도 써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기타에 가서 우리말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우리말로 나와요. 그럼 650만, 400만, 437만, 5천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파일에 가서 이번에는 복잡한 숫자를 써볼 건데요. 천 단위 숫자. 천 단위 숫자를 한번 열어볼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건데 보세요. 굉장히 숫자가 큽니다. 하나는 뭐를 곱한 거고요. 얘는 계속해서 누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숫자는 더 커지죠. 그렇죠. 자, 얘는 어차피 세 자리인데 얘는 일곱 자리. 얘는 여덟 자리. 그러지 않습니까? 쉼표 셀을 찍어주면 어떻게 돼요? 보기는 좋은데 자릿수를 많이 차지하죠. 예를 들어 우리 1년 예산안 뭐 이런 거 할 때 이 동글뱅이가 6개, 7개예요? 아니잖아. 뭐 조 단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동글뱅이가 13개인데 12개, 13개 막 나오는데 이거를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코마 샵샵 0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요거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찌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뒤에 콤마를 하나 찍어요. 뒤에다가 이럴 수 있고 두 개를 찍을 수도 있고 세 개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찍었을 때 안 찍었을 때 차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큰 숫자가 있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콤마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뒤에 세 개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찍혀요. 얘는 세 개, 여섯 개가 사라져요. 이렇게 나와요. 얘는 세 개,
3개, 3개가 9개가 사라져요. 이렇게 긴 숫자가 10억 단위로 가는 거죠. 100만 단위로 가는 거고, 1000 단위로 가는 거고, 원래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콤마가 뒤에 하나 찍히면 숫자가 뒤 세 개, 동글뱅이 세 개가 사라지는데, 잘못하면은 숫자가, 여기 잠깐 보시면, 얘는 650만인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요거, 요거, 요거. 268만 7,500원인데, 동글뱅이 세 개가 사라지면 500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2688로 반 올리면 돼요. 자릿수가 이렇게 넘어가면 엑셀은 무조건 다 반올림을 해줘요. 그러니까 블록을 잡아서 셀 서식에 가서 샵콤마 샵샵 0 다음에 콤마를 하나 찍어주면, 콤마 두 개 찍어주면 너무 또 너무 가난해 보이고. 그래서 샵콤마 샵샵 0 다음에 콤마 하나만 찍어주면 1000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얘가 지금 숫자가 너무 기니까 얘를 일부러 넓혀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보기 좋잖아.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단위는 1000원 아니 뭐 이렇게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다 쓰면 여기다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놓으면, 아 400이 4000이 아니라 1000원이니까 400만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지. 훨씬 깔끔하죠. 훨씬 깔끔하죠. 이것도 사실은 매출량도 좁혀도 되잖아. 좁혀도 되잖아. 뭐하러 굳이 넓혀나? 이렇게 넓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숫자가 기니까 넓혀놓은 것 뿐인데, 너비를 조절해버렸잖아요. 너비를 조절하니까 어떻게 보기 좋게 잘 됐잖아. 자릿수를 줄여놓으니까. 요거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뒤에 자동 표시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건 숫자잖아요. 숫자에서는 서식 지정은 어떻게 하냐면, 샵이다 또는 0이다 컴마다 점이다 이런 걸 써요. 점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에서는 서식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assign이라고 하죠. 골뱅이 얘를 이용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열기 눌러서 문자열에 문자 앞뒤에 자동 표시 뭐야 문자 앞뒤에 자동 표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객 이름인가? 아니 고객인데 여기 님자 하나씩 써주면 좋겠어. 황숙진님, 한성영님, 정다정님 님자 쓰면 더 보기 좋잖아. 블록 잡고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골뱅이가 뭐냐면 입력한 글자가 골뱅이란 뜻이에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골뱅이, 그리고 여기다가 님 골뱅이 다음에 따옴표에다 님 쓰는 거하고 따옴표 안 쓰고 님자 쓰는 거하고 같아요. 우리말은 따옴표를 안 쓰고 써도 다시 가보면 따옴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영어를 쓸 때는 따옴표를 쓸 때와 안 쓸 때가 차이가 달라요. 그럼 그때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골뱅이 다음에 님자를 쓰면은 아무개님 하고 나오죠. 우리 책에는 이거를 귀하라고 고쳐주라고 돼 있어. 귀하. 아무개 귀하. 근데 골뱅이 앞에다가요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멋진 한 칸 띄고
골뱅이 앞에다가 멋진 한 칸 띄울 거예요. 그러면 멋진 암흑의 기약 이렇게 나올 거야. 너무 지저분하나? 그럼 멋진은 뺄까? 골뱅이 귀야. 암흑의 귀야. 이렇게 나오겠죠. 또 여기는 오프라인 매장인가봐요. 오프라인 신사 매장, 오프라인 영동 매장, 오프라인 성북 매장, 뭐 이렇게 표시하려나봐. 아니면 신사 매장, 영동 매장, 성북 매장, 미아 매장, 여의도 매장, 신사 지점, 영동 지점, 뭐 지점이라고 쓰든 그건 우리 편한 대로 하는데, 골뱅이 써놓고 지점이라고 쓰면 무슨 무슨 지점, 지점이란 글자 대신에 매장이라고 쓰면 무슨 무슨 매장 이렇게 나오고, 이 골뱅이 앞에다가 오프라인이라고 쓰면 오프라인 뭐뭐뭐 매장 이렇게 나오겠죠. 앞에다 쓰면, 골뱅이 앞에다 쓰면 글자 앞에 들어가고, 그 너비가 좁다, 너비가 좁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칸과 칸 사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너비가 조절이 돼요. 여기 번호 같으면 또 너비를 좁혀야 되겠고, 아까 너비가 넓었잖아요. 이거 번호가, 여기는 너비를 좁혀주면 좋고, 아까는 얘가 좁았으니까, 좁았으니까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넓혀줘야 되겠고, 수량은 골뱅이 쓰면 안 돼요. 얘는 숫자잖아. 숫자는 샵, 0, 뭐 콤마 이런 걸 쓰는 거고. 81쪽 5번 설명에 보시면은 그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보기 좋게 꾸미세요 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냥 쉼표 사이 찍으면 돼. 쉼표 사이 상단에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클릭해주면, 네. 그럼 이 쉼표가 우리 지점에서 샵샵하고 0, 그게 같은 건가? 약간은 달라요. 우리가 샵콤마 샵샵 0을 쓰면은,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버리면은, 오른쪽에 붙어요. 네. 오른쪽에 붙어서 좀 보기 싫잖아요. 이제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면 오른쪽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테두리선을 그리는 것 때문에 보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오프라인 한 칸 띄려면 오프라인 다음에 한 칸을 띄세요. 이렇게. 아, 진짜. 그럼 떨어져요, 제가. 그런데 얘가 아까 우리 따옴표에다 안 쓰고 그냥 따로따로 썼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니까는 오 따옴표 열고 푸 따옴표 라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오프라인 한 칸 띄고 따옴표 이러면 깔끔하지.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이라고 쓰고 한 칸을 띄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가서 보면 오프라인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요. 하나하나씩 따옴표에도 넣어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뭐 상관없어요. 엑셀이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숫자 개 몇 개를 쓰면, 그러니까는 골뱅이 다음에, 골뱅이 전에 한 칸만 띄우시면 돼요. 따옴표 전에 띄워도 되고 따옴표 다음에 띄우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 보기에 여기 보기라는 사이에 글자에 떨어져 있는지 두 칸 떨어져 있는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골뱅이는 내가 입력한 글자고, 그럼 매장 사이에도 골뱅이 사이에 떨어뜨리면 오프라인 한 칸 띄고 뭐뭐 한 칸 띄고 매장 이렇게 나오겠고,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붙이면 오프라인 한 칸 띄고 무슨 무슨 매장 하고 이렇게 나오겠고.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면 여기 수량에 개자를 넣고 싶어. 개자. 그런데 사용자 지정에 가면 개자를 써야 되는데 개자를 그냥 붙였으면은 개자가 붙고 개자 앞에를 띄우면 떨어져서 나오고 그렇게. 숫자 앞에도 써주면 되고 따옴표 안에 들어간 거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찍혀 나와요. 근데 우리말은 엑셀이 다 무조건 100% 메시지로 인식하거든요. 근데 알파벳은 명령 있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따옴표에 넣어주면 메시지고 따옴표를 안 해주고 그냥 쓰면 명령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뒤에 나올 거니까 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83페이지는 날짜 서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날짜의 서식 지정하기. 자, 지금 보시면은 사원 코드, 성명, 입사일, 뭐 담당 업무, 근무 지점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얘도 좀 좁혀야 되고 A가 너무 넓어요. 그 성명도 좀 좁혀줄 수 있고 이렇게 좀 좁혀줄 수 있으면 좁혀줘도 되죠. 날짜는 그대로 두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나요? 날짜의 공통점. 입사한 달이 다 한 자리 날짜예요. 입사한 날짜는 다 두 자리예요. 그럼 제가 요 첫 자리에 자리다가 2008년 12월 3일로 제가 바꿔볼게요. 8년 12월 1일. 얘는 9년 12월 31일. 얘는 10년 1월 1일. 다르죠? 너비가 깨져버렸잖아요. 얘는 한 자리, 두 자리. 앞에 연도는 네 자리고 월은 한 자리, 뒤에 두 자리잖아요. 근데 두 자리, 두 자리도 있고 한 자리, 한 자리도 있고 두 자리, 한 자리나 한 자리, 두 자리나 어차피 지그재그는 됐지만 전체 길이는 또 맞잖아요.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원래는 날짜를 쓸 때 어떻게 했어요? 2008년, 2016년 4월 10일 이렇게 쓰죠. 04월이라고 안 쓰지. 04월이라고 안 쓰지. 그런데 날짜를 여러 개 입력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땐 달라져요. 날짜를 여러 개 입력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8년 1월 1일도 있고 2018년 10월 31일도 있고 2018년 10월 1일도 있고 2018년 1월 31일도 있고 들쑥날쑥 하잖아요. 아주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2018년 01월 01일 얘는 2018년 10월 31일 여기 2018년 10월 01일 여기 2018년 01월 31일 딱 맞잖아요. 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추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블럭을 잡고요. 블럭을 잡고 여기 보시면 날짜 중에 간단한 날짜를 클릭하면 딱 맞아요. 두 자리 네 자리 두 자리 맞아요. 근데 연월일은 또 빠져버렸네. 여기서 고르면 좋은데 연월일 빠졌잖아요. 그냥 셀 서식 들어가야지 뭐 천상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여기 있다. 연월이 있다. 얘들에 대한 셀 서식을 꾸미기 위해서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갔더니 여기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YY
MM월, MMTD 써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연어를 쓸 건지 우리말로 연어를 쓸 건지 우리가 고르면 되는데 YYY가 네 자리고 MM이 두 자리고 DD가 두 자리인데 Y는 이어 연도를 말하고 MM은 month, 월을 말하고 DD는 day, 일수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연도는 네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로 하니까 01월이나 31월, 30, 01월이나 12월이나 똑같은 두 자리를 확보한단 말이에요. 폭이 좋아졌잖아요. 딱 맞잖아요. 딱 맞아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이게?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컨트롤 1번. 아까 쓴 거 뒤에다가 가로 열고 AAA 대소문자 상관없이 소문자로 보통 많이 씁니다만 A3개 YYY년 MMR DD1 사이에 한 칸씩 떨어져 있는데 뒤에다가 괄호 열고 AAA 괄호는 기호기 때문에 그대로 메시지로 남고요. AAA는 우리말 요일을 표시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A를 4개를 쓰면 무슨 요일이라고 뜨고요. 요일이라고 뜨고 A를 3개를 쓰면 월화수목금 이것만 떠요. 근데 너비가 이렇게 됐잖아요. 샵이라고 떨어진 거는 너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오류예요. 경계선만 넓혀주면 돼요. 더블클릭. 입사 날짜가 제각각이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이거에 대한 날짜가 있을 거예요. 날짜.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결혼식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하죠. 요즘 또 평일날도 하시더라고. 평일날도. 결혼식 확보가 안 돼서, 식장, 예식장이 확보가 안 돼서 평일날 하시는 건지 몰라도, 뭐, 토요일, 일요일. 애기들 생년월일, 태어난 날짜, 요일도 알아야 되잖아요. 뭐,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태어난 요일 기억하시겠죠. 단 엑셀에서는 음력 양력 변화는 안 돼요. 양력 음력 변화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생일이 음력인데 원래 양력으로 며칠일까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다가 달력을 검색하셔가지고 양력 음력 변환하는 거를 입력하시면 나와요. 얘는 전 세계적으로 쓰는 양력만 나옵니다. 요일을 쓰면은 날짜를 쓰면 그 해당하는 요일이 알아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날 우리가 당한 거 아닙니까? 일요일 날 나오죠, 당연히. 1950년 6월 25일. 그러면 1919년 3월 1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 3.1절 날. 토요일 날이었나 봐요. 3.1절은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이런 거. 2000년 1월 1일은 2000년 1월 1일. 그것도 토요일이었네요. 토요일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2018년 4월 11일 쓰면 그냥 4월 10일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데 요일을 알고 싶다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뒤에다가 AAA 쓰면 오늘 수요일이네요. 알아서 요일까지 나와요. 자, 84페이지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거기. YY라고 쓰면 연도고, Y 네 개를 써도 연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연도 두 자리로 썼으면, 50년, 그러면 1950년인지, 2050년인지 모르니까, 연도를 네 자리로 표기하자, 이런 얘기고, 두 자리를 써도 알아듣겠고, 그 다음에 월을 한 자리를 쓰냐? 월을 한 자리를 쓰면
1월, 2월, 3월, 4월, 1, 2, 3, 4, 5, 6, 7, 8, 9까지는 나오고 10, 11, 12는 두 자리로 나오죠. 만약에 월을 두 자리를 써라 그럼 01, 02, 03, 04 이렇게 나올 테고 M을 세 자리 쓰면 월에 해당하는 영문으로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도 M을 세 개를 쓰잖아요. M을 세 개를 쓰면 4월달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M을 네 개를 쓰면요 만약에 2017년 9월 5일 그러면 September니까 길게 나온다는 거지. September니까 예를 들어 이게 6월 같으면 June이라고 나오고 그렇죠. 알아서 영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 D를 하나를 쓸 거냐, 두 개를 쓸 거냐, 세 개를 쓸 거냐, 네 개를 쓸 거냐도 있는데 D, D, D나 DD는 일수고요. D 세 개나 D 네 개는 영문 요일이에요. 여기다 A, A, A라고 쓴 거 대신에 D, D, D 쓰면 영어로 나와요. D 네 개 쓰면 money 아니라 Monday 하고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일이나 일이나 월이나 연도를 몇 자리로 표기할 거냐? 몇 자리로 표기할 거냐? 그에 따라서 네, 금요일 같으면 금 하고 나올 거냐? 금 요일 하고 나올 거냐? Friday라고 나올 거냐? FRI. Friday만 나오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85쪽에 보면 날짜 뒤에다가 AAA를 써주거나 하면 무슨 요일인지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요일을. 좋죠. 그 다음 누적 근무 시간 파일 열어볼게요. 누적 근무 시간 지금 홍기훈이라는 사람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근무 시간 어떻게 계산합니까? 눈 퇴근 시간 선택하고 빼기 출근 시간 선택하고 그렇죠.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 빼면 근속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무 시간이 엔터 보기 좋으라고 가운데 정렬하든지 이렇게 그 자동 채우기 다행히도 날짜는 안 넘겼어요. 그날 출근해서 그날 퇴근한 겁니다. 그렇죠. 그날 출근해서 그날 퇴근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자리에다 클릭하고요. 여기 마지막 자리에다 클릭하고요.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수식이라는 메뉴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를 클릭해 보시면 요 위에 근무 시간에 대한 합계를 계산한다고 뜰 겁니다. 엔터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 이 책에서는 여기다가 쓰라고 했는데 여기다 쓰던 밑에다 쓰던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자동합계를 누르면 뭐라고 꿈뻑꿈뻑거리면 밑에서부터 쭉 블럭 잡으셔도 돼요. 블럭을 따로 잡으시면 돼. 엔터를 치면 15시간 30분 일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맞아요? 아, 이것만 합쳐도 몇 시간인데 이게 7시간, 7시간에도 14시간인데 거기다 7시간 붙이면 어떻게 15시간 30분이냐고. 그럼 잘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왜 이런 실수가 오류가 났는지. 여기 6시간, 7시간, 13시간
7시간, 20시간, 27시간. 27시간이면 하루 지났잖아. 그럼 하루 빼면 3시간. 그래서 며칠이 빠졌는지 몰라도 15시간 30분만 남은 거예요. 몇 날, 몇 시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10분만 나오라고 했으니까 10분만 나온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47시간 30분 뭐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셀서식에 가서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가지고 중요한 게 요거예요. 아워, 아워. 아워가 두 달이든 한 달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대문, 여기 대괄호로 묶으셔야 돼. H 왼쪽 오른쪽에다가 대괄호를 묶으세요. 키보드 엔터 위에 보면 대괄호 있어요. 89페이지 중간 7번 끝자락에 대괄호에 HH 대괄호라고 써 있는데 HH, H 두 자리를 쓰든 한 자리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60시간이 넘어갔죠. 그럼 48시간, 이 48시간이 이틀이잖아. 그러니까 48시간을 뺐으니까 몇 시간만 나온 거야? 15시간 30분 나온 거죠. 15시간 했나? 48시간을 빼니까 이틀. 그러니까 며칠인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 분만 나온 거예요. 근데 누적해서 저 시간을 표시하려고 하니까 셀서식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워 앞에 앞뒤에다가 대괄호를 써주자 이랬죠. 예.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에요.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저는 아워를 쓰고 여기다 미니트를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는 27시간 뭐 30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워로만 돼 있으면 이거 뭐로 나온다? 3시간 30분이겠지. 24시간이 하루니까 24시간 빠지고 24시간 즉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 표시가 된다 이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 문서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그냥 그대로 놓고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누군가가 열어보면 안 되잖아. 그럼 비밀번호를 걸어놔야지. 파일에 가서 다른 이유로 저장. 그러니까 최초 저장을 할 때 지금 저장 누르면 그대로 저장되니까 안 되고 다른 이유로 저장을 할 때 밑에 도구란 항목에 가서 일반 옵션이라고 있어요. 일반 옵션 누르시면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암호를 설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거는 못 열어보는 거예요. 암호를 못 맞추면. 중요한 거는 내가 암호를 까먹으면 나도 못 열어요. 그러면 이제 비자금 관련된 이 사람들은 암호를 걸어놓고 나서 걸리면 뭐라 그래요? 암호 걸려있네. 암호가 뭐예요? 그러면 어제 넘어지는 바람에 잊어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럴 거 아니야. 잘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암호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또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럼 검찰이 못 열어요? 암호 걸렸다고? 그 정도는 깨트리지. 이거는 하지 마세요. 본인이 까먹으면 또 꽝 되는 거니까. 이 책에는 뭐냐면 이거야. 여기에 어떻게 해서 5시간 50분이 나왔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야.
퇴근 시간 빼기 출근 시간을 계산했잖아요. 요 위에 공식이 보이잖아. 이 공식을 가리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전체를 선택해 볼게요. 전체. 뭐 요것만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 저기 끝에 보호. 보호, 보호. 그리고 숨김. 숨김, 숨김.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숨김한다고 다가 아니고, 시트 보호라는 명령을 걸어야 된다 그랬어요. 숨김을 해놓고 확인. 아직은 위에 떠요. 아직은 뭐라고 뜬다고 이렇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검토에 가서,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를 걸으라고. 이것도 암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암호 없이 합시다. 암호 없이 확인. 보세요. 얘는 글자가 위에 보이죠.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클릭하면 뭐라 돼? 안 보이죠. 얘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 숨겼다 그랬잖아. 아까 숨김. 근데 제가 요렇게 블럭 잡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 얘는 숨김을 안 했으니까 클릭하면 위에 보이고, 여기는 클릭하면 뭐라고 썼는지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 시트 보호 해제하면 되지. 근데 아까 암호를 안 걸었으니까 보호가 해제가 되는 거고. 이제 보세요. 공식이 보이잖아. 아까 숨겼는데. 그런데 이 암호를 걸어놨어요. 1, 2, 3, 4, 5. 1, 2, 3, 4, 5. 근데 시트 보호를 해제하는데 암호가 뭐였더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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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틀렸대. 암호 뭐니? 모르는데요. 그러면 얘를 못 고쳐, 이제. 혹시나 시트 보호를 암호를 걸어놔서 못했다 그러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공개되어 있어요. 암호 푸는 방법은. 근데 아까 저장할 때 암호를 걸어서 저장하는 방법 이거 있었잖아요. 이 암호 푸는 방법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공개되어 있으면 큰일 나잖아. 자, 1, 2, 3, 4, 5. 그래서 암호를 안 쓰고 저장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암호를 쓸 만큼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이 머리가 또 안 좋아서 잘 까먹지. 제가 사용하는 파일 중에는 암호를 걸어놓고 쓰는 문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가 막 열몇 자씩 되거든. 이제 그런 거는 집에서 쓰는 거니까 집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벽지에다가 암호를 적어놓죠. 근데 암호를 1, 2, 3, 4, 5, A, B, C, D 이렇게 쓰지 않고요. 세 자리, 네 자리, 세 자리 이런 식으로 써놔요. 3 더하기 4 더하기 뭐 2 이런 식으로.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거지. 여러분들 네이버, 다음, 구글 아이디는 똑같죠? 패스워드는 어때요? 전 다 달라요. 사이트마다 다 다르게 패스워드를 걸어놨어요. 저만의 암기법을 이용해서. 근데 제가 이제 치매가 걸리거나 어디 꽝 부닥쳐가지고 기억이 안 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통장 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복잡하거든요. 16글자야. 어떤 건 20자도 있고. 근데 연습해놓으면 금방 외워져요. 금방 외워져.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전화번호가 비밀번호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고 싶어. 우리 집 전화번호가 1234-5678이야. 그러면 쉬프트키 누르고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키보드 위에 1234-5678 있잖아요.
거기랑 붙어있는 기호 있잖아. 그 암호거든 이게. 그럼 이게 써놓으면 그렇죠. 안 되는 특수문자. 키보드에 있는 특수문자는 스마트폰도 돼요. 아, 야, 거기서 뭐만 뭐뭐뭐만 된다 이렇게 암호 설정. 아, 그런 거요? 아, 그런 거 이제 또 뭐 따르게 써봐야지 뭐.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런 거.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를 골라 겸해야 돼. 꼭 섞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여러분들 해커들은요, 해커들은 그 패스워드 북이라는 걸 갖고 다녀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스워드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래서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3초 안에 푼다 그래요. 3초 안에. 그리고 영문자,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1분 안에. 근데 이제 대문자, 소문자, 숫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1시간? 1시간이면 뭐 한 10분? 1시간 정도.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특수 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100만 년 걸린대요. 전문 해커들이. 그래서 특수 문자를 같이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 기호를 막 섞어야 되는데, 특수 문자를 먼저 쓸 건지, 숫자를, 대문자를 먼저 쓸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고, 이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들어 놓으면, 처음엔 헷갈리지만, 그 패스워드를 자주 바꾸라고 나오죠? 3개월마다 바꾸라고 나오잖아요, 인터넷상에. 그렇게 바꾸면 머리 나빠져서 안 돼요. 못 외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패스워드를 수첩에다 적어 놨어요. 국민은행 패스워드, 국민카드 패스워드 다 적어 놨어요. 근데 지갑채 잊어버렸어요. 그게 누가 훔쳐갔겠지. 훔쳐갔는데 보니까는, 아니 신용카드도 있는데 수첩을 보니까 비밀번호가 적혀 있잖아. 은행 비밀번호. 그 은행 비밀번호 가지고 캐시카드로 현금 빼내서 쓰고, 현금 서비스 찾아 쓰고, 그래가지고 뭐 몇천만 원이 나갔대요. 위험스러워요. 그러니까 꼭 패스워드는 복잡하게 쓰셔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잊어버리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는 실명 인증하면 되잖아. 본인 인증하면 되니까. 그런데 엑셀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문제지, 못 찾으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엑셀은 패스워드 걸지 말고 은행이나 온라인은 복잡하게 거시면 되고, 그럼 신분증 보여주면 되고 본인 인증 받으면 되니까 복잡하게 쓰시고, 가급적이면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 중에서는 암호는 함부로 건들지 말자. 그런데 아까 이거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얘는 입력을 해야죠. 얘는 입력을 해야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계산 공식은 공개하고 싶지가 않고, 이 데이터는 입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셀서식에 들어가서 잠금, 본래 잠금은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잠금은 돼 있고 숨김이 안 돼 있던 거지. 그러면 요 부분은 잠금을 풀어주자고. 잠금을 풀어야 입력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잠금을 풀어야. 자, 그러면 시트부에 들어가서 똑같이 뭐 암호를 걸든 안 걸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안 보입니다. 숨겨놨으니까 안 보이는데, 여기도 숨겨놨으니까 안 보이지만 입력은 되잖아요. 여기는 일침해라고 못 써요. 여기는 입력 안 돼. 왜? 변경 못하게 막아놨잖아. 여기만 변경하게 막아 풀어놨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입력이 가능하지. 여기는. 그 자세한 설명은 92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셀 잠금 기능 이런 거, 이걸 풀어놓고 셀 서식에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트볼을 해줘라. 그러면 이상 없이 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여기도 사용자 지정 서식이 떴네. 예. 다른 시트 한번 볼까요? 빈페이지 인쇄라는 파일이 있네요. 빈페이지 인쇄 이거네. 자, 제일 앞자리에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엔드 누르면 뭐가 된다고요? 여기가 끝이었어. 어? 이게 왜 여기로 왔지? 여기는 뭐가 없었잖아요. 이 밑에도 뭐가 없잖아요. 없잖아, 지금. 근데 여기다가 컨트롤 엔드를 누르니까 여기가 제일 끝자락이었나봐. 다시 컨트롤 홈 눌러서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간다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딱 요것만 있으면 되잖아. 맞습니까? 자, 19행 머리끌이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19행 머리끌을 누른다 라고 하면 19를 누르라는 건데, 19? 19라는 줄번호 있잖아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은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고, 쉬프트는 블럭 잡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래 방향이면 어떻게 돼요? 맨 밑으로 내려가겠죠? 100만 줄까지 내려간 거죠. 그리고 뭐 해라? 오른쪽 범위 눌러서 오른쪽 눌러 삭제. 그다음 여기 I 자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이면 저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여기도 삭제 버려라. 오른쪽도 다 삭제 버려라. 그러면 얘 오른쪽에 삭제된 거고 19번째 줄 아래로 삭제된 건데. 그럼 아까나 똑같아 보이잖아요. 아까 똑같아 보이는데 컨트롤 엔드 누르면 왜 또 이리로 갔어? 또 이리로 가는데? 다시 여기 가서 삭제 눌렀고 그 다음에 I자 클릭해서 Shift 오른쪽 눌러가지고 삭제 눌렀는데 그럼 Ctrl End 누르면 이젠 또 엉뚱한 데로 가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얘 오른쪽에 빈 공백이 뭐가 들어갔다는 거고 18번째 줄 밑에 19번서부터 뭐가 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오른쪽과 아래쪽을 삭제한 거예요. 삭제하면 실제 알맹이가 요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엔드를 누르면 딱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만약에 프린터로 인쇄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나오기는. 아, 여기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저장하지 않으면 예. 곧바로 삭제된 범위를 인식하지 못하게 돼. 저장을 누른 다음에 그러니까 저장을 한번 눌렀다가 컨트롤 엔드를 누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안 돼요. 되는데. 예. 그럼 다시 열었다가 한번 다시 불러와 볼게요. 이게 아까 빈 페이지 엉뚱한 데로 가는데
제 컴퓨터가 이상했는지 몰라도, 예. 그럼 실제로 요렇게, 요렇게, 보세요. 요것만 복사해서 다른 시트에다 붙여놔도 돼요. 다른 시트 붙여놓는데 그냥 붙이면 안 되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면 요거 있어요, 요거, 요거. 다시 보세요. 예, 시트 1번에 있는 원 데이터가 요만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밑에 비어있는 시트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시트를 만들어 놓고 그냥 붙여넣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너비가 안 맞죠? 너비가 안 맞으니까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항목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이 있습니다. 너비를 유지한 채로 가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 아까 거랑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컨트롤 엔드 누르면 딱 그 자리를 끝으로 가겠지. 그것만 복사해서 붙인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 오른쪽에도 뭐가 있었고 밑에도 뭐가 있었는지 제가 컨트롤 엔드를 누르니까 엉뚱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뭐 저장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면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블록을 잡아서 복사할 거예요. 복사를 해서 뭐 다른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하던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넣을 건데 그냥 붙여넣기 누르면 너비가 안 맞잖아요. 너비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항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시면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원본 열의 너비를 유지한 채로 그대로 붙여라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얘를 눌러주면 똑같이 복사가 돼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뭐가 없었고 아래도 뭐가 없었으니까 여기에서 컨트롤 엔드를 누르면 딱 거기까지만 갈 거라. 이게 컨트롤 엔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입력한 데이터 영역의 마지막으로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뭐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잘려서 하는 거. 책에 있는 거. 책에 있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책에서도 하는데 아, 너무 이게 시간이 블럭 잡아서 삭제하는 기간도 오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책에 있는 거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설명드리는 거지 실제로 이런 경우를 해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저도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데이터가 없는데 저 끝에 가서 뭐를 놀다가 오진 않잖아. 있는 데이터만 갖고 놀아도 시원찮은데 뭐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런 데 가서 뭐를 눌렀어. 이렇게 눌렀다가 지웠어. 지우고 나면 끝자락이 거기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얘기잖아. 삭제하고 여기도 일부를 삭제하면 여기서 물려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갔다 온 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분을 이 뒷부분을 다 삭제해 버리고 나서 저장을 하고 다시 작업을 하면 된다는 얘긴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고요. 이런 기능도 있다라는 얘기지 뭐. 96쪽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 문서를 만들었는데 여기 색깔 글자 요 형식을 다음에 또 쓰고 싶어. 아리안글에 가면 샘플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만들었으면 안 되겠냐 이거지. 여기 있는 거는 어차피 명령에 의해서 아니면 뭐에 입력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글자는 지워져도 형식은 살아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저장해 놓고 얘를 저장해 놓고 다음에 요 형태 파일을 불러오면 샘플 문서로 불러오면 될 거 아니냐. 이거를 우리는 서식 파일이라 그래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그럼 여기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있거든요. 이런 샘플이 있어요.
뭐 계획표를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럼 계획표 플래너 만들고 플래너를 눌러요. 옆줄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계획이라고 제가 썼어요. 계획이라고. 그럼 계획에 관련된 자료가 또 뜨거든. 야영 여행 계획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해외여행 계획표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아까 제가 여기에서 뭐 계획을 눌렀더니 계획이 안 나오면, 나오면 또 여기서 클릭하면 되고, 뭐 여기 계획 그러면 이렇게, 아 계획은 또 제거된 범주네. 기록 그럼 또 기록 항목이 이렇게 뜨겠지. 이렇게. 그럼 혈당 차트, 그럼 이거를 막 다운로드 누르면 이렇게 혈당에 관련된, 혈당에 관련된 이 데이터를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혈당 차트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서식의 샘플이에요. 내가 만든 문서를 서식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96쪽에 나와 있는 거니까는 뭐 굳이 내가 뭐 서식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자주 쓰는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서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다 저장 그때 하지만 또 새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입력을 한다거나 꾸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주 사용하는 문서를 서식 파일로 저장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책대로 연습하시면 되니까는. 그렇게 하시면은 다음에 그 서식 파일을 불러와서 꾸미면 고생을 좀 덜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섹션 3에 나와 있는 서식에 관련된 것들을 좀 세밀하게 좀 볼 겁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